잠깐만요. 와, 여기 엄청납니다. 앉아준 곳을 한번 딱 열어볼게요. 와, 여기 뭐 얼추 태도 한 100마리는 될 것 같습니다. 와, 자, 와, 엄청나요, 엄청나. 이 봄부터 개구리를 다 해서 만든 거죠, 이거 그렇죠? 네. 저 한 도겸만 더 쳐보십시오. 전 뭐 보여주는 거니까. 아, 보통 뭐 여름엔 무섭게 이 정도씩은 다 있어요. 형성해서 이렇게 이제 물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여기 굉장히 저 개구리들이 유유히 놀고 있어요. 와, 이 안에 보십시오. 와, 와, 이게 지금 엄폐된 곳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이 물로 뛰어드는 거 보십시오. 와, 와,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보면 군수 품질 인증서 본 개구리. 요거는 군수 품질 인증서 개구리 액기스. 아, 요거는 품질 인증 사용 승인서라고 합니다. 요 귀뚜라미, 요 귀뚜라미 거네. 이렇게 다 그걸 다 받았네요, 보니까. 귀농 하시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귀원은 하시려면은 토지 구입을 첫째적으로 좀 선별해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양식장을 질 때 좀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시설하시는 게 개구리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은 이거 뭐 지금 여름추라도 하신다 그랬는데, 여름추라는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여름은 오늘도 내가 우체국에 택배 보내고 왔는데, 예. 여름에는 방생용으로 많이 나가요. 아, 불교에서? 예. 그리고 또 해부 학습용으로. 아, 어린이들 학습용으로 나간다. 예. 자, 사업자 일단 등록 중이고요. 아, 내수면 어업 신고 증명서가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영업신고증, 야생동물 인공 증식 증명서,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 다 있습니다. 아, 여기 좀 요 개화장 한번 들어보세요. 아, 여긴 몇 마리 없네. 저기 많이 들었네. 저쪽 중간에. 잠깐요. 확 들어오시죠. 와, 잠깐만요. 와, 여기 엄청납니다. 지금 이걸 이제 중화라 그러죠. 중 정도 컸다 그러는데. 한 세네 개만 들쳐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계곡을 유지해서 얘들이 그 숲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렇게 막 물에 뛰어 들어가서 이렇게 해놨어요. 알지만 이렇게요. 피부가 건조하는 걸 또 잡겠죠, 이런 것들이. 아, 역시 구석에는 꽉 찼네요. 엄청나요, 이 안에. 지금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자, 또 여기 또 와서 자연과 응달을 만져준 곳을 한번 딱 열어볼게요. 와, 여기 뭐 얼추 태도 한 100마리는 될 것 같습니다. 와, 와, 조심해야 되니까. 또 자, 와, 엄청나요, 엄청나. 이 봄부터 개구리를 다 해서 만든 거죠, 이거 그렇죠? 예. 저 한 도겸만 더 쳐보십시오. 저 뭐 보여주는 거니까. 아, 보통 뭐 여름엔 무섭게 이 정도씩은 다 있어요. 한 돌멩이만 해도 뭐 소주 한 잔 충분하겠네. 또 적은 돌도 있고 기와장에. 아, 여기도 많네. 저 풀숲 밑에 이런 데 많을 것 같아요. 예.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많지 않네, 또. 얘네 저녁 때가 되면 좀 나가나, 이게? 밖으로? 저녁이 때문에 이게 밖으로 다 나오죠. 여기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시 봐주세요.
엊그저께 뭐 그래서 그랬나? 이게 왜 다 들어갔지? 그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이렇게 계곡을 형성해서 이렇게 이제 물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여기 굉장히 저 계곡들이 유유히 놀고 있어요. 제가 또 제 수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여기 보십시오. 얘들이 막 뛰면서 오줌을 싸네. 네. 오줌을 싸는 건지 물을 튀기면서 가요. 와, 여기도 있어요. 굉장합니다. 다 보면 지금 화면상에서 봐서 그렇지 지금 보시면 쭉 내려 보시면 이거 완전히 계곡 우거진 수필에서 야 여기는 뭐 보나마나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이봐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벌써 9월인데 이게 식용을 언제 가능한 거죠? 12월 한 15일 이후. 와, 이 안에 보십시오. 와. 와, 이게 지금 엄폐된 곳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이 물로 뛰어드는 거 보십시오. 와. 아. 12월 초에 첫눈이 내리는 날 판매를 시작한 달입니다. 12월 한 10일경부터. 그때 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얘기했던 그 사장님 그 술은 판매가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아, 술은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가져와서 드시면 돼요. 아, 술은 판매할 수 없다. 술 주류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개구리는 판매할 수 있는 판매업이 있어서 네. 오셔가지고 본인들이 숯은 뭐 못 가져오시면 숯은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숯은 되니까 숯은 하고 그 오셔가지고 장소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자성 장소 제공 비용하고 조금 소정의 비용을 내면 그 비용으로 이제 어서 산뽕나무 아니에요 저거? 네 맞아요. 뽕나무네 저거. 아 계곡이 잘 됐어요. 무슨 여기 정원 같아 정원. 깨구리 양식장이 아니라 이 그 귀뚜라미 아파트라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사이 사이에 귀뚜라미가 꽉 찼어요. 보면 네. 아 지금 보면. 저기 저 다리에 까맣까맣하게 있는 것이 저기 귀뚜라미들이에요. 저 귀뚜라미는 이제 개구리가 먹으라고 풀어놓는 거죠 야생처럼.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계곡처럼 흐릅니다. 저렇게 항상 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드네. 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곡을 만들어서 맑은 지하수를 해서 이렇게 계곡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보내는 거죠. 여기는 개구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귀뚜라미 사육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귀뚜라미 사육장이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보면 이 밑으로 개구리가 엄청나게 지금 습하니까 이렇게 그 농업용 점적이라든지 점적 관수를 놔가지고 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다리 밑에도 개구리가 꽉 찼고요. 풀숲 밑에도 그렇고요. 우리 저기 뭐야 태동농장 대표님을 모시고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지 않았던 신선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좀 난처했을 텐데 괜찮죠? 자, 뭐 얼마에 판매하느냐, 뭐 얼마에 팔고 있느냐 이런 건 다 나왔어, 벌써 이미. 먼저 거기에 다 나와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판매는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항상 뭐 이듬해 한 2월까지 판매하시나요? 그렇죠. 2월 말까지 하죠. 그리고 뭐 주소비층은 뭐 저를 말씀하신 대로 50대들이 많이 오신다. 옛날 추억 향수.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합법적으로 양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법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야생에 잡는 거는 벌금을 물거나 벌금이 센 걸로 알고 있어, 그렇죠? 세죠. 예, 뭐 몇백만 원 단위라 하더라고. 그러면 불법으로 하고 그다음 불법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는 양식에만. 이게 그 인증서도 나가겠지만 굶수 품질 인증. 예. 그럼 개구리만 받은 거예요, 이거를? 개구리하고 개구리 집하고 예. 곤충. 아, 곤충 저 귀뚜라미도. 예. 저것도 품질 인증을 받았다. 예. 저것도 식용으로 파고 먹을 수 있어서. 네, 저것도 식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대체 식량으로는 곤충이 좋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 귀뚜라미가 뭐 굉장히 번식력이 좋아서 좋다고. 그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또 뭐냐면 귀 농하시는 분들이 뭐 대놓고 얘기하죠. 뭐 한 조건이 딱 맞으면 3억 정도가 대출이 되더라고. 근데 그게 보통 땅을 사는 목적으로 절의를 하신다 그러는데 시설도 그렇죠. 가능하나요? 토지급여하고 네. 또 시설 자금도 되고. 아, 시설 자금도 된다? 네. 아, 그 비닐하우스 같은 건 줘도 된다? 아, 그렇죠. 아, 양식인데. 이건, 이거는 그러면 또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어업 허가를 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귀농을 해야 돼요? 귀어를 해야 돼요? 귀어를 해야 된다. 귀어. 아, 귀어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그 이걸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네. 귀농은 농사를 짓는 게 귀농인데 네. 귀어는 어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귀어를 해야 된다. 아, 개구리 양식은 개구리 양식은 귀어다. 어업이다 이거는. 네, 어업이기 때문에. 네, 그 잘 알아셔야 됩니다. 어업 네. 허가를 맡으셔야 이걸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요거를 와서 뭐 꼭 농사를 안 짓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됩니까? 일단은 예약을 해야죠. 뭐 전화로 예약을 해가지고. 예. 뭐 그럼 전화 이제 날짜를 잡아서 제가 멘토를 해드리고. 아, 멘토를 해주신다. 네. 네, 제가 또 비용은 어떻게 되세요? 어업의 멘토니까 비용은 한 번에 10만 원씩은. 본인 부담이? 아, 본인 부담이 아니고 맨 처음에 올 때는 본인 부담이 1회는 본인 부담을 하시고 2회에서부터 3회까지는 해양수산부. 그 해양수산부는 어디 있어요? 강릉에 있어요. 아, 강릉을 가서. 나는 개구리 양식을 하고 싶으니 우리 태동농원에 가서 지명을 하면 태동농원 가서 내가 요 그 개구리를 배우고 싶다. 예. 그럼 1회에는 10만 원을 내야 되지만 2회, 예. 3회, 4회 돼요? 예. 그 이후에는 그 농림수산부 그쪽 관련된 부서에서 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죠. 예. 해양수산부에서 예. 돈을 보조해 준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해양수산부에다가 강릉에 있는데 멘토 신청을 하거나 미리 하면 1회에는 돈을 10만 원 내야 돼요. 1시간이랍니다. 근데 2회, 3회 그 이후에는 뭐 영원히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몇 회 정도까지는 예. 그 자문을 구하거나 하는 비용은 그 농림수산부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군수 품질 인증 받을 때 예. 공무원들이 웃지 않던가요? 맨 처음에는 개구리가 웃지 않았어? 당연히 웃지. 왜냐면 아니 농업을 해가지고 그 품질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개구리를 가지고 뭐 품질 인증을 받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개구리도 어업이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품질 인증을 받아서 좀 품질 인증을 받아야지만 인정이 되잖아, 더. 그렇죠, 그렇죠. 뭔 증서가 있어야죠. 뭐 친환경 증서가 있듯이. 그렇지. 이것도 무슨 또 그 남발하든가 그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공무원 분들이 이 개구리 근데 여기 참 평창군에는 어업이 있어요? 어업이 관련 업무가 있어요? 있어요. 그게 저기 산간 지역에도 해양수산부에서 내수면계에 파견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 내수면 보호하는 그 사람들 뭐 메기 방류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수면계에 직원들이 파견 나와 있죠. 아, 네. 농림수산부에서 그쪽으로 파견 나온 사람들이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잠깐, 내 농림수산부하고 농림수산부나 해양수산부나 뭐 같은 거 아닌가? 그렇죠. 농림수산부야 말 그대로 농업이고 해양수산부는 해수면이니까. 아, 그게 헷갈리네. 웃었을 것 같아요. 그 공수품질 인증은 농업계통이니까 그랬는데 그것도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개구리에 대해서 뭘 하니까 그 가공을 만들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해주면서도 개기 뻘쭘했을 것 같아. 그리고 개구리가 품질이 좋잖아. 품질이 좋으니까 품질이. 아니, 그 사람들이 뭐 개구리가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나 뭐? 그렇죠. 그거 모르지만 이게 이제 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품질 인증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지. 맨 처음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 있냐. 근데 안 되는 이유도 모르겠는데? 안 된다 하더라고, 맨 처음에. 그러니까. 몰라서 이거 농업 분야만 잘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이 어업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부탁을 해가지고 설명을 잘 정당하게 했지. 그러니까 해주더라고요. 아, 난 진짜 되게 웃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잘 해, 그래서 허가가 났다. 근데 자기 양식 허가는 내주면서 왜 공수품질 인증 허가 안 내주는 것도 되게 웃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제가 2021년도부터 여기 이제 그때는 좀 많이 찍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제 사행도 이제 뭐 크게 하려 되는데 그 댓글 다시는 분이 개구리 양식은 안 된다. 저거 다 굴하다. 뭐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자, 그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궁금하고 그러면은 예. 다른 거 다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현장에 와서 예.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들이 와서 확인을 해야 돼. 그렇죠. 그거밖에 없잖아.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한번 봐라. 그런 그럼, 얘기잖아. 그렇죠. 와서 직접 개구리 농장에 와서 개구리가 얼마나 있는지 본인이 확인하면 끝이지 뭐. 아, 그렇죠. 와서 보십시오. 댓글 달지 마시고 주소 찍어 드릴게요. 제가 그럼 와서 보시면 되는 거고. 또 1년 만에 못 큰다. 1년에 안 된다. 나는 1년이 2년이 됐든 간에 키워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1년 만에 큰다, 안 큰다?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개구리는 곤충을 잘 얼마나 먹이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틀려요. 그러니까 곤충만 충실하게 주면은 개구리는 거짓말 안 쳐. 아, 먹이를 잘 주면, 먹이를 잘 주면 빨리 큰다? 그렇죠. 우리가 사료 잘 주면 가축 잘 크듯이. 지금 좀 보시다시피 저게 배가 통통하잖아. 통통하면 많이 먹으니까 통통하고 많이 먹지 못한 애들은 배가 좀 홀쭉하거든. 그러니까 먹는 대로 살이 가거든. 지금 이 물소리가 쫄쫄쫄 나는 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 아내가 지금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귀뚜라미도 짜락짜락 울고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지금 여름추라도 하신다 그랬는데 여름추라는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여름은 오늘도 내가 우체국에 택배 보내고 왔는데 여름에는 방생용으로 많이 나가요. 아, 불교에서? 예. 그리고 그리고 또 해부 학습용으로. 아, 어린이들 학습용으로 나간다? 예, 예. 많이 나가요. 화장품 회사로 나간다는 건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성화됐을 때 그건 톤수로 나가죠. 아, 톤수로 나간다. 그거는 1톤 이상 됐을 1000kg가 1톤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 개구리 채 주는 거 거기는? 그 생개구리 주는 거죠. 생개구리 주면 그쪽에서 가공을 해서 화장품을 한다? 예. 그럼 여자들이 화장품을 바르는 거네? 그렇죠. 개구리를? 그렇죠. 뭐 개구리를 바르는 거네? 그렇죠. 지렁이 가지고 화장품 만들잖아. 아, 그건 내가 립스틱 만드는 거야. 그리고 개구리가 피부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피부 좋다? 그리고 개구리도 기름이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뭐 화상에 바른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옛날에. 개구리 기름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어지럼병 방지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 그렇다고? 이 개구리도 만병통치약인가 그러냐? 개구리가 그렇죠. 개구리가 보약이지 쉽게 생각해서. 보약이다. 개구리 뭐 저기 저 양식장 하신다 고 너무 예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난 개구리 양식장을 하면서 느낀 게 내 건강에 좋아지는 것 같아. 첫째적으로. 눈이 깨구리는처럼 돼가는 것 같은데? 저기 뭐야.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시설비가 이 한동이 100평인데, 이게 얼마 정도 들으셨어? 요게 한 3,000만 원 이만 충분합니다. 시골 땅 여기 평당 여기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가요? 한 20만 원 가죠. 요 시골, 이 제일 청정 지역에 왔는데, 강원도 여기는 봉평입니다. 더 싼 동네도 있을 겁니다. 뭐 10만 원짜리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한 500평 정도 매입하시고 거기에다가 시설비가 한 두 동 잡으면 뭐 그 정도 하고 뭐 개구리 분양 받고 뭐 이러면 한 2억 정도면 사업을 시작하겠네요. 2억 정도 충분하죠. 충분하다. 2억 정도면. 귀원은 하시려면은 토지 구입을 첫째적으로 좀 선별해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양식장을 지을 때 좀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시설하시는 게 개구리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뭐 투자비 정도는 뭐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뭐 기술적인 문제 이전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 비용은 뭐 공개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비용은 뭐 공개해도 돼요. 얼마 정도? 뭐 제가
비용은 제가 기술 지식과 기술 이전해 주고 곤충 저 종자 맞춰 드리고 또 저 이거 개구리도 올챙이를 종자 좋은 걸 또 선택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 4만 마리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작년까지 2천만 원 받았어요. 금년도는 좀 더 받으려고 그래요. 더 받으려고 그랬나? 네. 제 유튜브 보고 오신 분은 정형 가격을 해주세요. 그래도 뭐 제가 성의껏 알려드리고 그런 게 소중하지. 뭐 이거 돈벌이가 되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 투자할 것은 정확하게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지 뭐. 알겠습니다. 뭐 끝까지 내가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2천만 원 해주라 했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를 돌리는데 그건 아니지. 그거에 대해 답을 해달라니까. 하여튼 뭐 귀여워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끝까지 답을 회피하십니다.